윤석열 후보의 세과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시종 일관 아전 인수와 자가 당착으로 점철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미 드러난 검찰과 국민의힘 간 끈끈한 고발 유착에 대해선 분쇄해야 할 정치 공작으로 돌려치고 지극히 정당한 문제 제기는 무도한 정권의 온갖 공작과 핍박으로 둔갑했습니다. 윤 후보 본인이 국민 앞에 저지른 온갖 망언과 무례한 행태들은 미지의 길을 걷다 잠시 넘어진 것으로 미화되었습니다. 철학, 비전, 정책, 개념, 예의도 없는 오무 후보가 산무정권 운운하는 적반하장, 망언 퍼레이드로 쏟아지는 국민의 지탄을 맞을수록 단단해지는 강철이라 칭하는 자화자찬,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다음 주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치러집니다. 명색이 제일 야당입니다. 검찰, 정치검찰 수계이자 고발사주 몸통이며 정치는 초짜인 자를 대표선수로 뽑는 불행한 사태가 없길 바랍니다.